그 옛날 가난한 선비들이 아껴 먹던 고급 어물 반찬이 있다.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게 만드는 밥도둑. 적당량의 소금과 싱싱한 고등어의 절묘한 조합. 짭조름한 맛으로 승부하는 안동 간고등어다. 그와 함께 예의의 고장 안동의 문화가 빚어낸 헛제사밥까지. 가장 한국적인 고장의 한국적인 맛을 들여다본다. 전통과 현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경북 안동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명성은 안동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중심지로 손꼽히는 안동. 지금도 이곳엔 우리나라의 전통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돼 있는데, 선조들의 삶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이곳 안동의 향토 음식은 무엇일까? 내륙 지방인 안동에서는 예부터 해산물이 귀했다. 그나마 흔히 먹을 수 있는 생선은 고등어뿐이었는데 날것이 귀했던 지역인 만큼 염장법이 발달해 왔다. 아이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간제비로 살아온 이동삼 선생. 안동 고등어의 염장 문화를 이어온 대한 명인이다. 제가 열몇 살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난걸해 짊어지고, 옛날에는 전부 지게 짊어지고 시장에 팔았어요. 팔았기 때문에 그거 지게 짊어지고 난걸 팔아가지고 시장에 고등어 한손 사가지고 지게 달아가지고 새끼줄 맺는 거, 집에 가다가 가면요 3대가 한 집 살았어요. 17이가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요만큼 어디 먹으러 가면은 진짜 그 힘이 들었어요. 그 한쪽이라도 먹는 게 그 맛을요, 나 평창에 이 고등어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안동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는 강구항. 그곳에서 낚인 고등어를 안동으로 공수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는데, 냉동시설이 없던 시절 생선이 상하지 않게 운반하기 위해선 소금으로 염장 처리를 해야 했다. 남해 연안을 휘돌아 부산까지 갔다가 낙동강 700리 물길을 거슬러 올라온 전라도의 천일염. 그리고 영덕 강구에서 두 개의 가파른 고개를 넘어온 고등어가 만나 안동 간고등어가 된 것이다. 숙성 기간은 생선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요, 간고등어는 계절에 따라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이라는 분들은 계절적으로 고등어가 나오는 철이 가을철이니까 여름이나 봄이었으면 그렇게 하루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요새가 이제 고등어가 가장 맛있을 시기거든요. 계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철에 고등어가 맛있으니까 그때 나오는 고등어를 갖고 올라온 동주면 하루 24시간 정도면 숙성이 가장 좋았을 거고요. 산이라는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평지에서의 온도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24시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소금에 절였는데도 바다에서 금방 잡아올린 것처럼 신선도를 유지하는 안동 간고등어. 상하기 직전 생선에서 나오는 효소와 소금이 어울려 간고등어 특유의 맛을 낸다. 이때 너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게 적당량의 소금으로 간제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절묘한 맛의 비결은 50년을 한결같이 간제비를 해온 이동삼 선생의 손진작에서 나온다. 소금은
보통 한 딱 들면은 20g, 20g인데 큰 놈은 좀 더 가요. 예를 들어서 고기 이만하면은 더 해야 되지요. 그건 안 맞잖아요. 그 좀 요란한 것도 있어요. 그건 한 15g.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20g. 딱 들면 20g. 왼손으로 고등어를 들면 자동으로 무게와 질감이 느껴지고 동시에 오른손엔 그 고등어 크기에 비례하는 양의 소금이 집힌다. 고등어의 뱃속에 살포시 뿌려대는 소금 알갱이는 한알한알 속살의 곁을 따라 제갈길을 정확히 찾아가 앉는데 오로지 육감만으로 소금의 양을 가늠하는 이동삼 선생. 고등어 굵기가 큰 것엔 20에서 25g, 작은 것엔 10에서 20g의 천일염이 뿌려진다. 상하기 쉬운 아가미엔 소금을 조금 더 뿌려주는 것이 간제비의 정석. 이는 오랜 세월이 빚어낸 기술이다. 고등어를 만들어가지고 손님한테 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먹어야 돼. 우리 애기들 먹고 우리 부모도 먹고. 그래가지고 남인데 판다고 생각해야 되지. 이걸 그냥 암단을 해가지고 손님한테 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내 자신이 안 돼요. 요새 이 식품이요. 먹는 저게 엄연한 요새 옛날하고 틀립니다. 요새는 진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만이 전 국민이 안동광고도 가면 그래도 맛있다. 이 소리 들어야 되지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안동에 들른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맛집이 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안동 간고등어 전문 음식점이다. 적당히 간이 배인 고등어 구이는 그야말로 밥도둑이다. 속속들이 익혀진 간고등어 한쪽을 뚝 떼어 입에 넣으면 비린내는 간 곳 없고 쫄깃쫄깃한 육질이 입안에 녹아든다. 고등어 잘 안 먹는데 비리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숯불에다 구워줬으니까 그 맛을 조금 기억을 더 나는 것 같고요. 그때는 좀 짧는 것 같고 지금은 간이 삼삼한 게 간에 딱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것 같고. 특별한 조리법 없이도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안동 간고등어. 등 쪽에 살짝 칼집을 낸 후 식용유를 고루 발라 오븐에 구워내면 되는데 고등어 살의 빛깔과 윤기가 자르르 번지며 노릇노릇 익어가는 안동 간고등어. 누구라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맛이다. 고등어를 적당한 크기로 토막낸 뒤 물을 넉넉히 붓고 찜통에 짜낸 간고등어 요리도 안동의 별미 중 하나다. 다진 생강과 마늘 그리고 실파와 깨소금을 함께 넣어 먹으면 맛이 더 살아나는데 속살까지 배인 짭조름함과 매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등푸른 선생의 대표 주자인 고등어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오메가3의 지방산인 DHA가 많이 들어있어요. DHA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두뇌에 매우 좋아서 성장기 어린이나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노인분들이 꾸준히 드신다면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일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고등어가 들어있는 핵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핵산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안동 최고의 특산물로 자리 잡은 간고등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며 많은 소비량을 자랑. 안동 공장에 그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대형 시설을 갖추었지만 고등어 손질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
부산에서 어선을 타고 나가 싱싱하게 잡아온 고등어를 바로 얼려 안동까지 가져오면 크기별로 나눠 몸집이 크고 실한 것만 골라 쓴다. 1차적으로 대동공죠. 그다음에 팔복공죠. 팔복공. 그거 배를 담는 이야기나. 그다음에 세척공죠. 그다음에 염장. 그다음에 숙성. 그다음에 중량. 그다음에 포장입니다. 염장하는 고등어의 양이 많아졌을 뿐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안동 간고등어. 먼저 냉동된 고등어를 하루 정도 밖에 두고 해동시킨 후 물을 뿌려 깨끗이 씻는다. 그 다음엔 적당히 녹아 갓 잡은 것이나 진배 없이 싱싱해진 고등어의 배를 가른다. 그리고 아가미와 내장을 깨끗이 제거해내는데 뱃속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당 30초씩 꼼꼼하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한 고등어는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씻어내는데 고등어의 형태와 살이 망가지지 않도록 일일이 손으로 조심스레 닦아낸다. 세정 작업이 끝나면 같은 크기의 고등어를 두 마리씩 겹친 다음 5% 염도의 물에 1시간 동안 담가둔다. 고등어의 기본적인 간이 배이도록 1차 염장을 하는 것이다. 생선은 육류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 내 효소에 의한 효소의 작용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효소가 작용을 하고 나면 맛있는 성분이 훨씬 더 우러나게 되고 감칠맛이 나는데 그렇게 안동까지 옮겨오는 동안 고등어 자체 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더 맛있는 성분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소금과 함께 결합되면서 단단하고 쫄깃한 맛을 가지게 되면서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해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안동 간고등어의 참맛을 내는 2차 염장, 즉 간제비 과정이다. 매일같이 손수 간제비를 하는 이동삼 선생. 이젠 후계자들과 함께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고 이제 살다 보니까 생활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연찮게 고등어 여기에 인연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등어를 친해져서 고등어에 대한 거를 매력을 느껴서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공정 과정을 배우고 선생님한테 염장을 하는 거를 배웠어요. 10년 동안 기술을 익혀온 후계자들의 실력까지 꼼꼼히 검수하는 이동삼 선생.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인데 이 같은 선생의 고집이 안동 간고등어의 반백년 전통을 잇고 있다. 됐습니다.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돼. 이런 간이 딱 맞는겨. 이 정도 간이 딱 맞아. 누가 봐도 이 정도만 하면 돼. 잘했니까. 그럼 아직도 모릅니다. 그죠? 아이고, 나 그만큼 하면 잘하는 거야. 그만큼 하면 돼. 칭찬해서 보만이지. 그 정도만 하면 돼. 제가 뭐 건강하다면 선생님 하시는 데까지 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나 매력이 있거든요. 깨끗하게 해서 이 한 마리 한 마리 맛있다는 그 말 한 마리 들을 때의 그 묘한 기분, 내가 했다는 그 성취가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세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알맞은 양의 소금을 품은 고등어는 가지런히 정리된 채 보관돼 일주일의 숙성 기간을 거친다. 극진한 정성으로 맛을 들인 간 고등어야말로 안동이 탄생시킨 명품이 아닐까.
유교문화의 본고장인 안동. 간 고등어와 함께 안동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있다. 경북 안동시에 자리한 한정식집. 이곳은 눅그릇에 한상 차려져 나오는 안동 헛제삿밥으로 유명한데 강고등어 구이까지 제자리를 찾으면 비로소 상차림이 완성된다. 소박하고 단출해 보이지만 소홀함이 없는 음식들. 격식을 갖춰 정성스레 차려진 제사상이 분명한데 왜 헛제삿밥이라 불릴까? 옛날에 선비들이 밤에 그걸 공부를 하면서 밤참을 먹기 위해서 만든 밤참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사니까 내가 잘 산다고 해서 그 음식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이웃들에게 이제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이제 깨를 쓴 거예요. 아, 제사, 이제 조상을 섬기는 데 대해서는 이웃들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제사가 없는 날에도 우리 오늘 제사라 그러고 밤에 출출한데 제사밥을 해서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밤참을 먹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헛제삿밥이에요. 염불보다 제밥 때문에 탄생한 헛제삿밥이지만 요리에 들어가는 정성은 크다. 가장 기본적인 건 탕국이다. 오래 끓여야 국물 맛이 깊어진다는 소신으로 물을 큼지막하게 썰어 담백한 맛이 나게 한다. 국의 간은 소금과 간장으로 하되 국물이 맑은 빛을 띠게 한다. 반찬으로 나오는 전은 9가지나 되는데 구운 두부를 비롯해 각종 전과 고등어를 한 조각씩 소담하게 올린다. 제사상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음식은 누름산적. 파와 쇠고기를 같은 길이로 썰어 꼬치를 만들어 간장에 마늘 등을 넣어 만든 양념장을 뿌려 충분히 맛이 들도록 구워낸다. 맛깔스럽게 구워진 산적에 상어고기를 함께 올리면 모든 상차림이 준비된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전설로만 이렇게 내려왔죠. 우리는 이제 모르고 어릴 때는 그걸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장사하면서 이제 그걸 아 이제 헛제삿밥이라 제사 우리는 제사는 항상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상품화된 거는 이제 한 30년 됐어요. 평범한 제사상 차림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안동만의 지역적 특성이 숨어 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생선류인데 일반적인 상차림에 들어가는 조기 외에도 간 고등어와 상어고기가 같이 오르는 것이다. 고등어는 원래 비늘이 없는 생선이라 상차림에서 제외됐고 상어고기 역시 구하기 쉽지 않은 탓에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지만 안동에선 예외다. 여기서는 바다가 머니까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강고등어가 이제 강고등어나 상어 이제 이런 거 이제 싱싱한 거는 잘 못 먹잖아요. 이거 쪼기도 굴비 이렇게 막 말려서 오는 거 이런 걸 저희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각종 전과 나물, 육류와 해산물 등이 두루 상에 올려지는 헛제삿밥은 사실 비빔밥의 한 종류다. 가지각색 나물에 밥을 버무려 먹는 음식인데 다른 지역 비빔밥과 달리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고 깨소금을 넣은 집간장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허투루 먹는 제삿밥이지만 그야말로 영양의 집합체다.
자극적이지 않고요. 우리는 식물성 기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기름지지 않고요. 그러니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현대인의 식습관 식단에도 적용하기 좋은 음식의 구성이 제사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본래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후대의 복을 기원하기 위한 제사 음식. 맛과 영양, 품격까지 어떤 면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헛제사밥은 안동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중 하나다. 계속해서 이게 좀 뼈졌으면 좋겠어요. 끈맥이 안 끊기고 그래도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어디다 없어졌다 이런 음식이 아니고 계속 쭉 뼈나가면은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또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죠. 지역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조상들의 슬기에서 탄생한 특미 안동 강고등어.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숙련된 기술에 장인 정신이 빛나는 음식이다. 그리고 조상을 섬기는 정성된 마음으로 좋은 재료만 구해 올렸던 헛제사밥까지. 안동에 뿌리 내린 우리의 전통 문화가 가장 한국적인 맛의 명맥을 잇는 튼튼한 뿌리가 되고 있다.